광주시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해온 시민권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를 포함해 각종 정책 제안과 민원을 해결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의 새로운 시민소통기구인 시민권익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최영태 전남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 35명이 권익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민주사회에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분쟁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익위원회는 출범 이후 첫 번째 업무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과 정책 제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접수받은 1,800여 건의 민원에 대한 해법을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쁜 공기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하루하루 불편을 겪고 있는지,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아이들의 하루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는 권익위원회가 심의와 의결 기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권익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에 대해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공론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새 지방정부와 함께 출범한 시민권익위원회가 지역 갈등 해결에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